정광훈입니다. 오늘은 앞에 강의에 이어서 애드립의 시작, 꾸밈의 기초를 배워보자. 2편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꾸밈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요. 그래서 꾸밈을 넣고 안 넣고의 어떤 음악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했다면, 2편에서는 무슨 얘기를 강의를 할 거냐면, 길이. 그럼 꾸밈은 어느 정도 길이를 넣어줘야 되는가? 그 느낌, 그런 것들을, 어떤 비율적인 부분, 그리고 거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텅잉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강의를 조금 간단하게 해보려고 그래요. 일단, 앞꾸밈은, 꾸밈은 당연히 실음보다는 짧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실음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원래 지금 악보상에 보여져 있는 뭐 솔, 라, 시, 도, 솔샹, 이런 악보상에 보여져 있는 음들을 실음이라고 하는데, 실제 음이라고 하는데, 그 음들의 앞에 꾸밈음이 그 음보다 똑같거나, 그 음의 길이랑 똑같거나, 아니면 너무 조금, 그거보다 더 길거나, 아니면 너무 짧거나,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절한 게 비율이 좋은가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해요. 이제 비율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2대 8, 3대 7, 뭐 5대 5,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뭔 말이냐면, 2대 8은 뭐냐면, 악꾸밈의 비율이 2 정도 되고, 7은 8 정도, 아니면 뭐 3, 7, 앞에가 한 3 정도에서 3 정도 길이, 그리고 7음이 7 정도 길이, 또 5대 5, 뭐 좀 더 하나 더 해볼게요. 6대 4,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어떤 게 제일 좋은가. 제가 뭐 답을 딱 말씀드릴게요. 제일 좋은 거는 한 3대 7이 제일 좋아요. 앞에가 그 정도 좀 짧아주고, 7 정도, 실음 3대 7 정도가 제일 좋고요. 2대 8 정도도 나쁘다,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노래가 빨리 해야 되거나, 조금 더 있기, 더 날렵하게 하고 싶으면 2대 8도 해도 괜찮은데, 2대 8 하게 되려면 내가 조금 더 급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 2대 8도 괜찮은데, 평균적으로는 3대 7, 5대 5는 진짜 좀 별로고요. 그럼 이제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꾸밈을 하는데, 아까 저번 시간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했잖아요. 오늘은 섬지박이라는 음악을 연주를 할 건데, 어메이징 그레이스 같은 경우는 레, 솔로 시작했거든요, 제가. 그럼 레, 솔 할 때 이 솔의 앞부분은 파샵을 넣어줬어요. 여기에 이 파샵에 그냥 아무것도 뭐 텅잉도 안 넣어주고 아무것도 안 넣어주고 그냥 호흡만 가지고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쵸? 그 지금 느낌이 뭐냐면 한 5대5 정도? 뭐가 실음이고 뭐가 꾸밈음인지 모르겠죠. 지금 한 5대5 정도를 했고 아무것도 느낌을 주지 않았는데, 앞꾸밈에 약간의 텅깅 또는 강한 호흡을 통해서 거기를 약간 힘을 주고, 그리고 뒤에 실음을 편안하게 2음줄로 이렇게 연주를 해주는 기법이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서 뜨아 뜨아 하고 앞에 꾸밈음만 텅깅을 해주고 나머지 실음과 그 꾸밈음을 이렇게 2음줄로 연결이 되죠. 띠 뜨아 뜨아 두투가 아니라 레 파샵솔 하고 이렇게 이어졌거든요. 그런 식으로 꾸밈음을 좀 넣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이 자체가 앞에 그 박자가 너무 짧으면 막 이렇게 좀 짧아지게 되고, 그리고 텅깅이 너무 세도 너무 세도 안 돼요. 적절하게 적절하게 텅잉과 또는 강한 호흡을 통해서 거기에 힘을 좀 준 다음에 이렇게 이어주시면 훨씬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3대 7 정도 길이, 그리고 그 꾸밈에는 약간 텅잉이나 강한 호흡을 좀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고, 그래서 2대 8, 3대 7, 5대 5 그 길이를 제가 섬지박이로 앞에 부분만 조금만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2대 8 넘어요. 2대 8 느낌. 3대 7은? 3대7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앞에 텅잉 딱 넣으셔서 제가 이제 센 음악 그리고 끄밍을 넣은 거 그래서 딱 연주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집하기 연주할게요. 7 버전으로 끝까지 하도록 할게요. 생음악과 악보음 넣은 차이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봤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구독하기 꼭 누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